대학 가서 진짜 중요해. 대학 가서. 대학에 가면 자신과 다른 주장이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왜냐면 전국구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애들이 막 몰려와. 근데 그때 나랑 다르니까 싫어. 이렇게 배척하는 건좀 멋지지 않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겪었던 다양성을 조금 얘기해 줄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에서 그냥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되게 수더분한 스타일이었어요. 수수한 스타일. 그러니까 화장도 안 하고 염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얼에 늘 이제 니트에 청바지 단정하게 입고 그런 수수한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걔가 과 오빠들이랑 갑자기 당구장을 가자고 약속을 잡은 거야. 당구를 치지 않는데 왜 당구장을 가자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나갔어. 나갔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제 만났는데 보자마자 이제 막 소리를 지를 뻔했어, 내가. 왜 그러냐면은 걔가 원래 되게 수수한 스타일인데 그날은 너무너무 야하게 입고 나온 거야. 너무 진짜 이렇게 충격일 정도로 야하게. 어떻게 입었냐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새빨갛게 이제 쥐잡아 먹은 듯이 이렇게 빨간색을 바르고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쭉 펴고 완전 하이힐을 신고 쫙 붙는 치마 이렇게 파인 치마를 입고 갑자기 그래서 난 너무 의아했지 이거 왜 이러나 근데 이제 당구장을 가면 얘들아 보통 상상이 되지 당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갔는데 너무 그게 옷이 너무 헐거워가지고 다 보일 것 같아서 막와까 오빠들도 막 이제 막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걔한테. 오늘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 고민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들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사실 직업이 있다는 거야. 대학생이면서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게 야한 소설 작가.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진짜 자기가 탑이라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래. 근데 소설 쓰는 거랑 야한 옷 입고 당구 치는 거 무슨 상관이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소재가 떨어진 거야, 소설에. 그러니까 너무 작가로서 사명감으로서 너무 급박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야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남자들의 시선, 자기 느낌을 실제성 있는 자료로 이제 소설에 담으려고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다른 이제 친구죠. 나랑 다른 친구.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더러워 처리가 그럴 거야? 진짜 멋지지 않은 거잖아. 그렇게 어렵게 고백을 했을 때는 그래 네가 쓰는 소설 어디 한번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개방소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야. 서울대는 진짜 별일 다. 대학 가면은 진짜 별의별 일다 있어, 얘들아. 진짜 너희들이 이 학원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잘 모를 뿐이지. 대학에 가면 진짜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진짜 사이코 변태 많거든요. 서울대. 진짜 교양 수업할 때 칠판에 날개란 던진 언니도 있었어. 그 수업에 이제 타이틀이 뭐였냐면 창의성의 텍스트라는 수업이었거든요. 일반 교양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첫 시간에 독일 출신 이제 인문학과 교수님이 그분도 되게 스타일리시했었어. 막 되게 멋있는 이제 백발의 어떤 노인분이셨는데 맨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 이래.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 언니가 수업을 한 3, 40분 듣더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창의적인 수업이 절대 될수 없다면서 저기 칠판에 날개나 던진 거야. 교수님 바로 옆에. 근데 교수님이 뭐 만약에 그 언니 보고 막 이런 미친 막 이러면서 너는 F야 막 이러겠니? 아니야 받아들여. 제가 창의적이지 못했나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진짜로. 나중에 그 언니랑 그 교수님은 친구 돼가지고 같이 이제 술도 먹고 막 그래. 대학은 그래.
막 그런 것들 보고 막 날개란을 던지더니 저질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진짜 개방적 태도가 정말 중요해. 진짜로.